책 제목이 좀 되게 특별한 것 같아요. 네. 이런 책 제목을 주식책에서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네. 주식은 사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진짜 되는 건가요? 됩니다. 네. 네. 됩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지만 됩니다. 그런데 아무 주식이나 모아서 리밸런싱 하시면 네. 안 되고요. 네. 지켜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업 분석. 그리고 두 번째는 분산 투자. 세 번째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이거를 꼭 지키시면 아마 리밸런싱 하면 진짜 자산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주식은 좋은 기업의 그런 주식을 사서 그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가지는 권리를 갖는 거잖아요. 주권을 갖는 거거든요. 주식을 산다는 거는. 그러면 좋은 기업을 일단 선택하셔야 돼요. 네. 그거는 기업 분석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기업 분석이 뭐 어떤 분은 재무제표를 뜯어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매출만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순이익만 보기도 하고 뭐 현금 흐름만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건 개인의 차이니까 뭐 답이 없다고 보면 되고요. 개인적으로 그 기업 분석할 수 있는 뭐 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방법을 마련을 하셔야 돼요. 그건 이제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고 뭐 책이나 이런 지식을 습득해서 되는 거지만 기업 분석을 꼭 하시고 여러 기업을 분석을 하시고 발굴을 하셔서 분산 투자를 하신 후에 그다음에 사실 때도 한 번에 막 뭐 몰빵해서 사지 마시고 분할 매수 그리고 파실 때도 한 번에 막 팔지 마시고 분할 매도 하시면 분명히 리밸런싱을 할 기회가 오게 되고 그러면 자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자산이 증가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대략 그 ETF까지 합쳐서 네. 한 종목을 몇 개 정도 가져가세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10개를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기업 분석이라는 거를 그렇게 막 무한정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한 기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셔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사실 누가 뭐 좋으니까 한번 사봐 이래서 사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봐요. 처음에는 뭐 따라 사거나 뭐 그 사람의 포트폴리오를 따라 하거나 하지만 결국에는 홀로 서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해내야 된다. 끝까지. 그러려면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꼭 하셔야 된다. 기업 분석 꼭 자기 혼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리밸런싱을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네. 자세한 설명. 리밸런싱을 하시려면 일단 아까 말했듯이 기업 분석이 돼야 되고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분산 투자를 하실 때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비중이 이렇게 딱 확정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포트폴리오에서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 뭐 애플, 뭐 구글 이렇게 있는데 몇 퍼센트씩 비중이 딱 나눠져 있다 하면 그 비중을 꼭 기록해 놓으세요. 아마 분할매수 분할매도 할 때 기록을 해 놓으셨다면 그 비중도 분명히 기록이 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기록된 것들을 가지고 계시다가 뭐 3개월, 6개월, 1년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하시고 그 비중이 분명히 변화가 될 거거든요. 어떤 기업은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어떤 기업은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비중이 늘어난 것도 있고 줄어든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변동된 비중을 처음에 비중대로 맞추는 겁니다. 맞추는 이유는 그 맞출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도를 통해서 뭐 커진 비중의 주식을 매도하고 적어진 비중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처음에 그 비율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상황에 봐서 이제 점점 하게 되실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무조건 비중을 맞추시겠지만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증시도 보시게 되고 여러 가지 대외적인 대내적인 상황도 보시면서 이 비중을 또 어떻게 맞춰야겠다라는 가변적인 요소가 분명히 추가될 거고 그러다 보면 나만의 포트폴리오가 생기고 나만의 포트폴리오 관리가 생기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하는데도 나만의 방법이 생기실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리밸런싱을 하시면 결국에는 자산은 늘어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주식하고 뭐 채권하고 이런 거에 리밸런싱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주식 자체에서도 리밸런싱을 하는 거군요. 맞아요. 네. 그렇구나. 채권도 하셔도 돼요. 저 뭐 이렇게 뭐 그런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채권 되게 재미없다고 생각하시지만 결국엔 채권의 봄이 올 날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계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셔도 되고요. 결국에는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삼성전자는 막 30% 올랐어요. 네. 근데 네이버는 10%가 빠진 거예요.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일부를 팔아서 네. 네이버를 사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진짜 처음에 살 때 기업 좋은 기업을 사야겠네요. 맞아요.
아니, 네. 그래야 이거 마이너스 돼도 더 살 수 있는 거지. 맞습니다. 정확해요. 네. 네.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이상한 기업들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놓으시면 네. 아무리 리밸런싱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리밸런싱을 하지 말아야 되는 시기는 언제냐면 지수가 떨어질 때예요. 지수가 떨어지는데 리밸런싱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 종목이 다 하락하고 있는데 리밸런싱은 의미가 없어요. 네, 그거는 리밸런싱이 아니라 그냥 손절하고 다른데 갈아타서 그 손절을 했던 그 금액을 보존하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근데 그거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내려갈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왔을 때 비중이 또 틀어졌을 때 다시 비중을 맞춰주시고 야. 하는 게 좋죠. 이게 용어 정리가 한 번씩 필요할 것 같은 게 리밸런싱 이러면 그냥 포트를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런 게 아니라 절대 아니에요. 좋은 네. 종목을 선택한 상태에서 그렇죠. 어떤 건 오르고 어느 건 마이너스 네. 그때 그걸 조절한다라고. 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한 번에 완성되진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업을 보는 눈도 점점 지나가면서 공부를 할수록 지식이 쌓일수록 잘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있었던 포트폴리오에서 점점 진화가 될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진화가 된 포트폴리오에서 완성형 포트폴리오로 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 거죠. 네. 네. 조사님 그 혹시 지금 이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그리고 그 리밸런싱까지 네. 포트폴리오 투자 리밸런싱까지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혹시 암호화폐도 하시나요? 암호화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2020년부터 네. 채굴을 했고요. 채굴 하셨어요? 네. 채굴이 사셔가지고요? 이더리움을 네. 채굴을 했고요. 네. 지금은 많이 들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 또 암호화폐 스승님이 있습니다. 네. 네. 그분과 같이 이제 채굴을 했었고 지금은 안 하 잠깐 멈춘 상태인데 네. 채굴을 했었고 암호화폐에 그때부터 투자를 계속 해와서 지금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암호화폐 투자를 왜 조금 추천드리고 권해드리냐면 암호화폐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두 번째예요. 차치하고 경험을 쌓으셔야 된다는데 저는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완벽한 새로운 자산이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되어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면 한순간 사실 이게 자산이 안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가능성은 굉장히 높지만 자산이 될 가능성이 높지만 안 될 경우를 꼭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험이 지금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어느 순간에 갈리냐면 이게 진짜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받았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때 경험을 시작하려고 하면 더디고 늦습니다. 하지만 이미 경험해 놓은 사람이 그 시장을 만나면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꼭 경험을 해보시라. 그러니까 제가 친구들한테도 말하는 게 뭐냐면 매일 비트코인 한 4천 원씩 사봐. 그러니까 4천 원이 뭐냐면 커피 한 잔 값. 스타벅스 기준으로 4천 원. 요즘에 나도 살 수 있더라고요. 네. 0.0000 네, 이렇게 해서. 뭐 10원도 살 수 있어요. 진짜로. 네. 네. 근데 4천 원씩만 사봐 매일. 커피 마시는 대신에. 그렇게 사면 분명히 뭐 큰 돈이 들어가진 않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이해를 하게 되고 찾아보게 되고 왜냐면 내 돈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아 이게 진짜 기회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계획을 세워서 투자도 하게 되고 습관도 형성되고 근데 진짜 온전한 자산군으로 인정이 돼서 모든 기관들이 다 투자하고 포트폴리오에 넣었어. 그러면 그때 나는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거고 큰 시장이 형성되면 거기서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니까 경험을 좀 해보시라. 네. 무조건 뭐 이걸로 막 변동성이 크니까 돈을 많이 벌고 막 손실을 얻고 이거보다 조금씩 투자를 하셔서 경험을 쌓아보라는 네. 그런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크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더리움이라고 하시니까 요즘에 NFT 엄청 부각되잖아요. 네. 근데 그 NFT가 이더리움 그 기반이에요. 기반으로 해서 맞아요.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미술 작품들도 이더리움으로 결제하고 맞아요. 그리고 아 그런 거 보면은 뭔가 세상이 그 2000년대 초에 그 인터넷 혁명 맞아요. 그런 시기를 좀 연상케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많이 망하고 암호화폐도 없어지겠죠. 맞아요. 네. 근데 그 중에 살아남은 애들은 대박나지 않을까? 아 엄청나죠. 그때 인터넷이 처음 나왔을 때도 어느 그 이제 빌 게이츠가 오늘 토크쇼에 나와서 얘기하는 거 들었었는데 뭐 이런 거 뭐 야구 경기 같은 거 인터넷으로 뭐 나중에 뭐 이렇게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뭐 했던 경기를 했어요.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 사회자가 막 웃으면서
라디오로도 들을 수 있고 뭐 이런데 아, 그래요? 그 인터넷 누가 하겠습니까? 라고 막 웃으면서 하는 토크쇼를 제가 유튜브에서 본 적이 있거든요. 와. 근데 암호화폐도 지금 비슷해요. 네. 제가 2020년도에 최고를 한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말하면 아, 너 진짜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와, 너 진짜 지금 같이 할 수 없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경험을 해보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2020년대 최고를 시작하신 거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이때랑 또 지금이랑 인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완전 달라졌죠. 그때는 사실 네. 그렇게 몇몇 분들한테 얘기하고 좋은 소리 안 들으니까 사실 얘기 안 했거든요. 그다음부터는. 근데 이제 막 블로그에도 올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문의를 하기 시작하고 그때 이더리움이 몇십만 원이었어요? 야, 지금 350만 원. 네. 300만 원? 네. 그 많이 떨어져서 350만 원이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곳에는 한 번에 많이 하지 마시고 경험을 실력을 쌓으신 후에 확실했을 때 레버리지도 쓰시고 그때 하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와, 이게 진짜 그러면 혹시 지금 주식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이더리움까지 이렇게 암호화폐까지 얘기해 주셔서 네. 혹시 이외에도 또 하시는 투자가 있으신가요 혹시? 그 이외에는 노동소득을 열심히 원화 채굴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뭐 부동산은 그렇게 깊게는 하지 않고요. 그냥 집 한 채 있는 정도. 네, 그렇게 다른 투자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엔잡러 네. 하나 하나씩 그 정복해 가시는 열 가지 네. 직업을 그거를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그 열 가지 소득 중에서 암호화폐 소득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변동성으로 투자해서 수익 이렇게 차익을 남기는 거 아니고 네, 스테이킹이나 뭐 노드를 산다거나 뭐 이런 걸로 또 벌어들이는 패시브 수익이 또 생기는 한 가지가 또 생긴 거죠. 수익이. 야, 그러시군요. 그러면은 뭐 그 미래는 알 수 없지만 네. 이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의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는 보시나요? 전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네. 언제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크립토라는 것이 탈중앙화, 그러니까 뭔가 기득권 세력을 이렇게 항거하는 그런 이념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언제든지 그 사람들이 없앨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가치가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늘 좀 조심하셔야 된다. 큰 자금을 넣지는 않으시고 경험을 하시는 정도. 그리고 확실했을 때 저는 확실하거든요 지금. 네. 저는 분명히 크립토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 제 포트폴리오에서 한 30에서 40% 정도를 가져가고 있고 네. 그럼 주식이 그 나머지 부동산 빼면 네. 주식이 나머지 50% 되는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3, 40%. 그러니까 전체 자산에서는 한 20%는 안 넘을 거예요. 한 15% 정도 되지 않을까. 네. 그러시군요. 확신을 많이 가지시는 거예요. 저는 된다고 봅니다. 네. 근데 모르는 거예요. 네. 제 말 믿지 마시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이제 암호화폐 현상이 막 이렇게 트렌드로 오면서 많이 공부하게 되니까 네. 그 공부를 할 때 이제 역사를 좀 보게 되잖아요. 네. 근데 보니까 2014년 뭐 16년 이때 보니까 그 거래소를 해킹해 가지고 네. 비트코인 그거를 이제 가져가더라고요. 맞아요. 해커들이. 맞아요. 그러면 그 주식가 이제 주가가 그럼 좀 흔들리잖아요. 엄청 흔들리죠. 근데 그걸 다 버티고 오히려 지금 이렇게까지 상승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떨어지더라도 변동성이 크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래프를 보면은 어느 정도 떨어진다면 또 이렇게 하방 경직성 같은 네. 그게 또 이렇게 지지선이 섬기는 맞아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공부를 하면서도 네. 결국에는 진짜 한 번 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부는 하되 결국 투자의 그 책임 그거는 본인에게 있다라는 맞아요. 거. 결국에는 그 비트코인도 그러니까 크립토도 지금 기회가 있는 거는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변동성이 커서 위험할 수도 있지만 변동성이 크니까 기회가 있는 겁니다. 변동성이 커야 수익도 커지고요. 물론 반대로 손실도 크니까 진짜 더 조심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크립토가 엄청나게 지금 변동성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24시간 돌아가고 모든 글로벌 세계인들이 참여하고 있으니까 변동성이 엄청 큰 거예요. 주식시장보다 3배 빠르다고 보시면 돼요. 주식시장은 뭐 6시간 열리잖아요. 근데 24시간 돌아가요. 맞아요.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이 참여해요. 변동성이 안 클래야 안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충분히 감안하시고
생각해 보시고 공부도 하시고 지식도 넓히시고 실력도 넓히시면 좋은 기회가 좋은 자산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며칠 전에 제가 김미경 선생님이 한 인터뷰 하시는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20, 30대 분들이 지금 이제 자산 격차 느끼고 상대적 박탈감 이런 걸 좀 느끼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분들이 그거를 역전시키고 싶다면 부동산 하지 말고요. 그리고 부동산만 언급하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부동산은 이미 좋은 지역은 40, 50대, 60대가 잡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올라봤자 뭐 10배 오르겠냐. 근데 결국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NFT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변동성이 크고 40, 50대, 60대 기득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100배, 1000배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고 새롭고 이러니까 리스크가 당연히 있겠지만 공부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면 그걸 기회로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아직 아무도 없으니까. 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도 전 매우 동의하고요. 일단 부동산 자산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금의 크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레버리지도 꼭 사용하시고요. 거의 뭐 현금 다 주고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통해서 불린 돈을 부동산으로 옮겨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가 진짜 중요한 거고 아까 말했듯이 NFT나 뭐 크립토에도 굉장히 기회가 많으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다시 크립토에 재투자하고 NFT에 재투자하는 것도 진짜 좋아요. 좋은데 어느 정도는 부동산에 가져가시고 옮겨 놓으시고 한국 주식, 미국 주식에도 옮겨 놓으시고 크립토는 뭔가 이 확실해지기 전까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니까 네. 김미경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도 아마 그런 뜻이 지 않을까. 부동산도 너무 중요하고 NFT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회는 NFT에 더 있는 거는 저는 사실인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판이 바뀌는 그 시기.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그 시기 역사적으로 돌아왔을 때도 2000년대 초에 인터넷 그 닷컴 버블 이때도 보면은 진짜 뭐 돈도 못 버는데 닷컴만 붙으면 막 올라갔던. 맞아요. 그런 걸 기억하면은 지금도 약간 비슷한 거라고도 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공부를 하고 투자를 잘 하면 또 기회가 열릴 수 있다. 그렇죠. 네. NFT 시장도 지금 보시면 제대로 된 것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이상한 게 되게 비싼 가격에 팔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시장이 판단한 거예요. 네. 그거는 사고 싶은 사람이 많으면 가격은 무조건 올라가는 거예요. 그건 정말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잖아요. 사실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어떤 그 작가는 변기를 갖다 놓고 엄청 비싸게 팔기도 네. 하고 그거를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면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고 그 기회는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하시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경험이 필요하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사실 수익률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드릴 거냐면 자산의 증가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리밸런싱 하면 사실 수익률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익률이 좋은 걸 팔고 수익률 안 좋은 걸 사거든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이제 몇몇 분들이 수익률에 너무 치중하신 나머지 나 뭐 수익률 100%야 200%야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국 우리가 목표로 해야 되는 거는 자산 증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증가율에 대한 수익률을 기록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내가 전체 자산을 어떤 걸 갖고 있고 이것의 가치가 어느 정도고 이것의 가치가 올해 말고 내년에 그리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어떻게 커져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커질 것을 목표로 해서 가져갈 건지 이 자산의 증가율을 꼭 체크하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익률 안 중요해요. 정말 안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내 계좌에 몇 프로 수익률 찍혔는지 안 중요합니다. 증가율, 자산 증가율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산의 그럼 증가율이 안정적으로 올라가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사실 뭐 손실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러면 분석을 하게 되죠. 뭐 주식이 내가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부동산이 문제가 있는지 크립토가 문제가 있는지 채권이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분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수익률에 너무 집중하시면 안 된다는 거. 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전체적인 자산의 네. 통합적인 자산의 네. 증가율. 맞아요. 아, 그 주식 수익률이 아니라요. 네. 아, 그 말씀을 하신 거군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자산이 커져야 돼요. 자산이 전체적인 네. 자산 관점에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네, 맞습니다. 그게 또 리밸런싱이 필요한 거 네, 맞습니다. 네. 예, 조사님 그러면
혹시 끝으로 네. 강조하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펀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펀드 상품에 대해서 굉장히 욕도 많이 먹고 많은 분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별 종목으로 했을 때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펀드 뭐하러 해? 그 자산운용사나 뭐 이런 은행이나 이런 증권사의 수수료만 더 많이 주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텐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펀드에서 수익을 낼 수 없는 분들은 사실 개별 종목을 한다고 해도 수익률 낼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주식의 모음이 펀드거든요. 네. 그래서 집합 투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펀드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개별 종목의 기업 분석이 좀 힘들다 그러면 일단 펀드로 시작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펀드를 그러니까 아무 펀드나 또 사시면 안 되고 펀드도 분석이 필요하긴 한데 기업 분석보다는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책에도 써놨고요. 제 블로그에도 써놨고 유튜브 영상으로도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고 있는 ETF도 펀드입니다. 네. 그 펀드를 상장시켜서 사고 파는데 되게 편리 하게 만들어 놨을 뿐이지 결국 펀드의 속성과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 채권이나 원자재나 이런 것들은 개별 종목으로 접근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자산에 좀 포함시키고 넓히려면 결국 펀드를 아셔야 됩니다. 펀드도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한번 투자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줄이나 주식은 사모아서 리밸런싱만 하면 되는 거야의 저자이신 김한견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